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 과학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괴짜 과학을 다시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 속에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쇼 인기과학 백! 괴짜과학 MC 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띵! 악기인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깜찍발랄한 슈린 락커의 데뷔 무대입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함께 보시죠. 와, 대표님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의상과 오프닝으로 저를 버렸는데 저를 버린 보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타 언제부터 치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샀어요. 밴드부 같은 것도 하셨나요? 네, 밴드를 했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교 때도 하고, 네. 뭐 이후에도 하고. 그럼 보여주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그냥 이런 건 아무렇게나 치는 곡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뭐든 기타 리프 같은 거. 그냥 솔로를 그냥 네. 대충 만들어서 한 거죠. 아, 대표님 달리 보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인 악기에 대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에 포함된 악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렇게 다양한 악기 중에서 좀 특이한 악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사진이 지금 있네요. 네. 이 우산 손잡이 모양의 악기 좀, 보이시죠? 네,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 크룸호른이란 건데 네. 14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에 사용된 목관 악기예요. 약간 어르신들이 마사지 할 때 쓰는 그 기구랑 약간 닮은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휴자손이라든가 네. 버저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요즘 자주 활용되는 카주. 네. 예, 이게 이제 아프리카 악기인데 아주 기분 좋은 붕붕붕 하는 소리를 내고 허밍을 하거나 두두 하는 식으로 소리를 내면 이게 네. 악기 소리가 나옵니다. 가수 중에 10cm가 이걸 자주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카주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각각 소리가 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원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쳤던 기타 같은 현악기. 네. 현악기인데 현의 길이를 짧게 할수록 이제 진동이 달라지죠. 파장은 짧아지지만 네.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뭐 보시면 네. 뭐 피아노 줄 같은 것도 이제 높은 나오는 줄이 길고 짧고. 네. 저음 나오는 현이 길죠. 길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차이고 현의 길이와 진동수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뭐 무한히 많은 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관악기는 어떤 원리일까요? 관악기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금관악기는 입술을 떨어야 돼요. 입술을 떤다고요? 트럼펫을 불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전혀 안 나죠, 소리가. 네. 이제 입술을 잘 떨어서 이게 리드, 그러니까 진동을 만들어내는 리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꽤 필요합니다. 네. 그냥 후 분다고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립 리드 악기라고 하는데 금관 악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목관 악기, 목관 네. 악기 이제 색소폰 같은 것도 금관 같이 생겼지만 이게 목관 악기. 아, 약간 거. 다르군요. 네네. 쇠로 돼도. 네. 클라리넷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안에 리드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리드를 떨리게 해서 그걸 가지고 소리를 내고 이제 구멍으로 음정을 바꾸는 거죠. 손을 눌러서. 네. 그럼 이제 리코더 같은 거는 어떤 원리일까요? 리코더는 그냥 공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라 네. 이건 에어 리드 악기라고 해요. 아, 에어 리드요? 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부르면 그냥 바로 소리가 나잖아요. 네, 불면 바로 이제 그 네. 소리, 공기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죠. 제가 참 학창 시절에 할아버지의 시계를 좀 기가 막히게 불렀었는데 네. 제 소리의 원리는 이제 처음 들어봤네요. 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저는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리는 아무래도 이제 성대의 떨림으로 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원리가 또 궁금해요.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뛰어나니까
근데 이제 목에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앞으로 네. 튀어나온 부분이 후두라고 있죠. 네, 저 좀 많이 튀어나온 남자들 특히 네.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양쪽 안에 있는 양쪽 성대가 있는데 이게 가깝게 있어요. 근데 붙어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숨 쉰다고 목소리가 우리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숨소리만 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근육이 수축되고 이제 성대 양쪽에 성대가 붙으면 그 숨이 이 성대 두 개를 떨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으로 성대를 떨리게 만든다. 이 성대를 이제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네. 아 소리를 내면서 아~ 여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음이 낮아져요. 꾹 눌러셔야 돼 가운데를. 그래서 아~ 이걸로 바이브레이션 만들 수 있어요. 네. 아~ 이거 친구들이랑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건데. 이게 기타 줄이 느슨해지면은 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때 풀면은 그죠? 그 감다 풀다 하면 풀면 네네네네. 낮아지거든요. 조절하잖아요. 그거랑 뭐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게 성대가 아, 네. 연곤이기 때문에 네.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아 재밌어서 예, 계속 할 뻔했는데 예, 자주 특히 어린이들 자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 조심하세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악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으로도 악기가 연주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올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대충 생각으로 뭐 되는 거. 네네. 악기도 예외가 아니라서 스웨덴 신경과학연구소의 토마스 앤드류 듀엘 박사와 네. 워싱턴 대 주안 판핀 박사 이런 분들이 이걸 개발을 이제 했어요. 이거 이름은 엔세팔로폰이라고 합니다. 엔세팔로폰이요? 네. 네. 눈을 감을 때 또 발생하는 신호하고 눈을 이제 움직임을 떠올릴 때 발생하는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꽤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뇌의 신호를 음표로 기록을 해서 신디사이저로 연주를 하는 건데요. 좀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네. 눈을 감고 연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저희 음악 방송처럼 같이 마무리해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뭐 해보세요. 네, 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손바닥만 펴고 네. 기대하 쇼쇼쇼 안녕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밝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쇼쇼쇼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쇼쇼쇼 이거부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쇼 인기가요 괴짜과학 다음 주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